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이제 시간 수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다뤄보게 되는데요. 이 동형 모의고사의 특징은 한 번에 이제 전범위가 이제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그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모든 책형이 A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원래 A형 기준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시험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책형을 A형으로 묶어버렸다는 얘기는 순서를 앞에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문항을 이렇게 배열을 했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통상 이제 그 A형을 우리가 예전에 A형 기준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쪽에서는 거의 총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예, 거기를 감안해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에 이제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봐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린 거를 이제 고르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개념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지가 이제 구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개념을 물어봤을 때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이 있으면 여기는 종류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공간, 예, 자연, 예, 환경, 그 다음에 위치.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재. 생산 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산재 또는 소비재.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기억하실 거는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소비재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물리적, 기술적 개념에서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임대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얘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예,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법률적 개념 하에서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내가 또 구별할 수 있느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토지 및 예, 정착물로 예,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정착물 안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과 그죠? 일부가 되는 물건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겠고, 광의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합친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준부동산에 대한 이 성격 정도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예,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2항은 이제 그 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정착물 안에서는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독립된 물건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얘들도 민법상의 부동산과 같은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얘들도 별도의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예,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은 등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죠. 생산재, 위치, 자본, 공간 등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위치하고, 그쵸? 공간에 대한 거는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예,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같은 난이도로 나오면은, 예,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분류를 물어봤을 때,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각각 따로따로 언급이 됐는데, 한번 정도는 두 개를 묶어줄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구성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예, 3개층 이하고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다가구 주택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문장을 줬을 때요. 예를 틀리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19세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얘는 단독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대한 거는요. 예.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즉 바닷가를 얘기하겠죠. 그건 우리가 이제 빈지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전에서 갈 때는 토지에 관한 용어가 다 정리가 돼야 되죠. 그죠?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는 항상 전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면 내가 쭉 떠올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오면 얘네들은 100% 맞춰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아, 택지 개발 방식 중에서 환지 방식이 있는데 얘가 출제 빈도가 꾸준히 있는 편이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환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용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은 기억에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은요.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시행이 좀 복잡하고요. 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는 건 맞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게 환지기 때문에요. 개발된 토지를 원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개발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원래보다는 이 감보율이 적용이 돼서 면적이 축소가 되는 거는 땅값 상승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이익은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자 등이 그걸 향유할 수 있다는 건 맞는 편이죠. 아, 디귿에 보시면은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맞는 편이지만 요건 틀리죠. 그거는 우리가 수용 또는 매수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죠. 자, 수용 또는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어느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렇게 쭉 돌고 있으면 이 소문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대심리라는 게 반영이 되죠. 야, 여기가 개발이 된대.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여기가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되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 게 이 토지 소유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갈등,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는 수용 또는 매수 방식에서 나타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채비지는 환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틀리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보율을 적용해서 조성한 이 채비지 있죠. 예, 그거를 가지고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우리가 충당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는 이제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음에 보게 되면 예,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용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두 개 수용하고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을 결합시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면적이 너무 넓은데 이쪽은 또 이렇게 구역을 나눠보면 여기는 땅값이 비싸고 여기는 또 쌀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두 개의 방식을 병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거를 우리가 고르라고 그랬을 때 예, 비읍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미음, 예, 비읍 예,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예, 이렇게 해서 정리 정도는 해두시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 게 토지의 특성이죠. 아, 토지의 특성이 출제가 될 때는요. 주로 이 자연 특성을 기준으로 출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자연 특성 안에 가게 되면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 얘네가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정도까지는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성 하게 되면 이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그 다음에 부증성 하면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영속성을 통해서 예,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차 시장을 발달하게 만든다,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 이런 거.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이익과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서 토지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들어주고 상품 간의 대체관계가 제약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제목이 나오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40문제를 거의 평균 1분 안에 이렇게 쭉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감각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토지의 특성은 지난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이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활동이 농업 활동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심 지역이나 역세권의 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상업적이라든가 오피스 이런 시설로 개발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맞는 표현이죠. 영속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소유하면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있겠으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고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수익도 얻어갈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부동성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임장활동, 외부효과, 이런 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먼저 신청한 구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제 어느 특정한 구가 결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뭐 예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는 우리 구에 들어서면은 거기 있는 부동산들이 다른 구로 흩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요.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원하는 물건에 관한 정보를 내가 가만히 앉아서 수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수료를 주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에서는 5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부증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부증성을 통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위치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예, 절대적인 권리를 또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입지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요 부증성의 결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은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5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5번에서부터는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경제 논리상에서는 내가 이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예, 기초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예, 이거를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 변화 요인이 있죠. 예,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 공급을 또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죠. 균형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균형의 이동을 물어보죠. 예, 균형 상태는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고요. 얘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됐을 때 어느 게더 많이 변함에 따라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균형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게 얘네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얘네가 기초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 예,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크기와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소득과 교차에서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계산 문제에도 언급이 될수 있는데, 계산이 자신이 없으시면, 계산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대신에 이론이 나온 거는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변동 이론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근래 출제 빈도는 아무래도 거미집 이론이 좀더 많이 나오는데, 거미집 이론에 가면은 이제 수렴형과, 예, 그 다음에 발산형과,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예, 요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예,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걔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때 있죠. 예, 이때가 언제냐면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이 감소할 때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초과 수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요. 반대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예, 요거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건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상태에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는 것은 증가가 크면은 양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감소가 크면은 양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죠?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소가 더 크단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 1번 지문에서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걔가 틀렸단 얘기고요. 3번에 보시면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있죠. 그건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곡선에서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곡선이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했었죠. 4번에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예,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요거는 이제 요령을 이렇게 해드린 거죠. 가격 변화율은 항상 비탄력적일 때가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러죠. 가격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2번. 그래서 항상 이 공식처럼 기억하실 거는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 변화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크더라. 그죠? 오르면 더 크게 상승하고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라고, 예,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요거는 시험상에서 표현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자, 6번에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하락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증가하고, 예, 그 다음에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와 매매수의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관계를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아파트 가격이, 예. 얘가 이제 10% 하락할 때. 얘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하고는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얘가
5%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절대값 기준하게 되니까 10분의 5가 되니까 0.5 나오겠죠. 예,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고 계산할 때는 5를 먼저 찍고 10을 찍으면 0.5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아파트의 이제 오피스텔 매매 수량이 8%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될 것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수량이 되겠죠. 예, 얘가 10% 하락을 했을 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량이 매매 수요량이 8%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럼 10분의 8이니까 0.8이 되겠죠. 예. 그죠? 근데 둘의 관계를 봐야겠는데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때얘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보완제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에 A는 비탄력적, B는 0.8이고 C는 보완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보완제 관계는요. 두 개의 재화를 결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예. 가격 하락할 때 A의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죠. 가격 하락하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B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둘은 같이 결합해서 써야 되는 보완제란 얘기죠. 그죠? 대체제 같으면은 얘가 수요가 증가하면 대신 얘 수요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는 외워서 들어가시면 곤란해요. 반드시 그 개념에 대한 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대체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얘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죠. 임대업자의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라면 틀리죠. 우리가 이게 비탄력적일 때 있죠?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임대료를 만약에 올리잖아요. 예, 그럴 때 임대업자의 수입이 같이 이렇게 증가할 때, 이때가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해는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디귿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예, 변하지 않는다. 예, 디귿은 맞는 편이죠.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이 변해도 지출액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업자의 전체 수입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때 임대업자의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 감소한다면 틀리죠. 예,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들지만 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를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은 수입이 증가하죠.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반대예요. 그죠? 얘는 비탄력적일 때는 움직임이 같이 가지만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미음에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니까 걔도 틀린 거죠. 이거 기억하시죠? 완탄값을.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대신에 완비양불이라고 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가격을 보는 거죠.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에 한 개. 이것도 하나 유념하실 거는 자, 통상 보면은 1번이 한 개, 2번이 두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1번이 없음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더라도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문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자, 특정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단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란 얘기죠. 그럼 먼저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죠. 예, 그러면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기억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아파트와 보안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죠? 보안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안 관계니까 아파트의 수요도 역시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도 역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일단 1번, 2번, 3번은 답이 안 되죠. 그러면 남는 게 4번하고 5번인데 니을이 차이가 있죠. 그럼 니을을 가서 보시면 아파트 건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케이스죠. 아파트 건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이죠.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걔를 제외하면 답은 그냥 여기서 5번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각종 건축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볼 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물어보면 아,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구나.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을 찾으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시게 되면, 예. 아, 8번. 우리가 이제 지금 풀었던 게, 예, 7번. 아, 근데 이게 8번이죠. 제가. 예, 번호에 대한 거를 혼자서 점핑하면서 7번에서 왔는데 6번으로 적었어요. 자, 8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미집 이론에서 발산형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수탄수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이고요. 기울기에 대한 값은 반대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하고 반대가 되는 애가 발산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발산형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일반적으로 공탄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되겠고요. 기울기는 반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보다 커야겠죠. 비교하면 서로 반대잖아요. 근데 물어본 것은 발산형 모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나 가야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값을 보게 되면 반대니까 얘가 커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수렴형을 중심으로 하나 딱 적어 놓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얘 놓고 반대로 표현하면 되니까 순환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같은 게 순환형이니까. 예, 우리가 이제 또 다음 회차에서는 예, 그 다음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풀어봐도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경제론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10번에서부터는 시장론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시장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언급, 근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택시장에서는 예, 주거분리와 여가가정에 대해서 여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얘는 따로 나올 수가 있는데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뭐 이렇게 해서 묶여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에서 한 파트는 이제 요거를, 나머지 한 파트는 이제 입지미 공간 구조론, 그래서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이론, 입지론, 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보셔야겠죠. 자, 10번에 보시면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되어 있으면서도요, 그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을 하기가 곤란하죠.
수급 조절하기가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의 장기성이죠. 즉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잖아요. 저게 얼마에 거래됐다지? 뭐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추정일 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5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 지문은 기억해 두시는 거죠. 가끔 그렇게 지문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면 걔가 틀리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약성이고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 정상 이윤만. 그죠? 중강성은 부동산 시장은 여기까지 나타나는데 얘는 현재의 정보까지가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도 역시 정상이요. 대신에 중강성은 현재니까 과거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정상이요. 여기는 과거나 현재의 정보를 매개로 역시 정상이요. 예, 이렇게 올리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자, 주택시장의 여과과정과 죽음을, 예, 이 제목을 달고, 예, 꾸준히 출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여과라는 거는 주택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 가구의 이동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과에서 우리가, 예, 기본적인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상향 여과. 그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면 하향 여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얘가 그냥 가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을 거쳐서 갈 수 있고요. 얘네는 상위 계층이 이동해서 발생한 공가를 갖다가 인수하고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그랬고요. 시장에서 여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저가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요. 저가 주택에 대한 주거 수준이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주거 분리라는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고 얘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1번의 여과작용은 기존의 주택 저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흐름이 변할 때 예, 그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주거 이동이 이제 시작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상향 여과는 저급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과 작용에 의한 주거 분리 현상은 외부 효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소득층들은 소득이 높으니까 주거 환경이 쾌적한 정의 외부 효과를 기대하고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거기다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도 주거 분리는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침입 등에 의한 하향 여과가 반복이 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불량 주택이 발생하는 건 소득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 시장에서는요, 판잣집도 거래가 돼요. 가격이 있고. 그럼 판잣집이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인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소득이 낮아서 관리가 소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서 나오는 것은요, 예, 요거는 이제 지대 이론이죠. 아, 우리가 아까 부동산 특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대 이론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 이론에 관해서 나오면 우리가 몇 가지가 훅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액 지대. 그죠? 튀넨의 위치 지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 알론소의 입찰 지대. 마샬의 준 지대.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 지대. 뭐 이런 애들이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제목만이라도 벌써 적는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차액지대는 자, 우리가 비옥한 토지의 한정이 있죠. 그러니까 비옥도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는 예를 들어서 지대하고 수송비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있는 절대지대는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준지대라는 거는 단기에만 존재하고 장기에는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에만 존재한다는 거. 영구적이라면 틀리다는 거. 경제지대라는 건 일종의 초과이윤이죠. 그래서 경제지대가 커지려고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죠. 12번에 보시면 5번에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된 지대다. 5번은 우리가 공공지대라고 그래요. 예, 입찰지대라면 틀리죠. 4번에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준지대가 아니고요. 그거는 입찰지대. 예, 3번에 보시면 마샬은 지대는 토지 소유 관계와 지배 종속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지 바깥의 토지를 할지라도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 그죠? 예. 그거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보시면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면 틀리죠.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란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죠. 예, 리카도에 따르면 쌀값이 비싸지면 그 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도 높아진다. 리카도의 주장은요,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대는 토지 가격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지됐던, 외부로부터 이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킨, 예, 그 곡물법을 갖다가 폐지시키면 곡물에 대한 수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지대도 하락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13번에 보시게 되면, 요것도 시험상에서는 예, 꾸준히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공토지 비축제도. 이건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이제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예, 이거는 이제 매수 또는 수용방식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시라고 일단 공 들어가는 기준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대신에 각종 세금, 부담금, 그 다음에 금융규제 이건 다 간접개입이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토지은행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직접개입이죠. 취득세, 종부세는 간접개입이죠. 그 다음에 토지수용 있죠. 예, 얘도 직접개입에 해당이 되겠죠. 개발부담금 간접개입이죠. 공영개발 직접 개입이죠. 예.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역시 직접 개입이죠. 그 다음에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요거는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고요. 공공투자 직접 개입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은행, 그 다음에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까지 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거기 예,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구별할 수 있느냐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것만 예,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정책은 그 작년에는 4개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뭐 한 6개, 7개인가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6개. 평균 4개 정도 나오는데,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조금 예년보다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통상 한 4개 정도 이렇게 언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주거복지 정책을 보게 되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봤지만. 아,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2015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현재 되고 있는 건데, 요때 요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은요. 요건 소비자 보조 방식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주거급여를, 주거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5번 지문에 보시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수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 제도는 생산자 보조 방식 일종이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죠. 얘는 소비자 보조 방식에 해당이 된다. 예. 그래서 요거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예,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에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근거가 된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의 문제가 이게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얘는 증가시키죠. 대신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이게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예, 유발할 우려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네 개 지문 중에서 맞는 거 찾으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니은을 제외하고가 맞는 표현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책편은요, 최근에 한 3년? 그 이후, 이전도 보게 되면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주어져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은 충분히 우리가 포인트를 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면, 예, 임대주택 관련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할 때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임대료를 보조해주게 되면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기본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이 됐을 때 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예,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라는 것이 예,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 임대료하고 신규 임대료를 임대시킨다. 그럼 둘 다 틀린 거죠. 그죠? 일단 먼저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죠. 임대료 보조는 임차자의 효용 증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라면 틀리죠. 임대료를 보조해주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차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면 틀리죠. 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공공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5번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요, 민간 임대주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크게 한다.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4번이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임대업자들이 뭐 조세에 대한 전가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을 물어봤을 때 요건 이제 지난 4년간에는요 조세 분류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이 보유세만 갖고 물어봤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 예,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단계인데 이건 지방세예요. 근데 처분단계에 들어가는 양도소득세는 국세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보시게 되면, 예, 거기 이제 3번에 상속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이 상속세는요, 우리가 국세죠. 상속세, 증여세는 다 국세라고요. 그래서 일단 걔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3번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있죠. 예,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듦으로써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을 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투자론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투자론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에 대한 거,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도 계산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정이 안 되시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수관계 있죠. 예, 이런 걸 정리해 두시고, 저당 상수가 원리금 균등분할을 해서 원리금 구할 때 쓴다라는 거, 일시불의 의미와 연금의 의미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수가 나오면은 개수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거죠. 근데 기본적인 역수하고 저당 상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예, 18번에 보면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월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1억 원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느냐? 예, 그거는 감채기금 개수가 되겠죠. 감채기금이라는 게요, 이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내가 5년 후에 갚기라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5년이라는 기간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적금을 이제 가입하는 거죠. 그럼 나는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해야 그 돈을 5년 뒤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감채기금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뭐를 사용하면 10년 후에 예, 주택 가격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느냐? 그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죠. 줄여서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이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자 붙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거 5년 뒤에 찾으면 1억 원에다 이자 붙여서 얼마가 될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 가치는 매년 조금씩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5억짜리 주택인데 이게 한 10년이면 어느 정도 될까?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한 번만이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시불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의미하는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저기서의 계산은 후차적인 문제죠. 일단 이론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19번에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을 구성하는 거는 중요해요. 예, 이거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죠. 예, 가유순 전후, 그 다음에 공경부서를 얘기했었죠. 이렇게. 요 순서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에서는 예, 이렇게 해드렸다는 거죠. 가경, 순미, 전본후. 예, 그래서 요걸 요렇게 내가 써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번에 1번에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경비 항목에서 세금으로 반영이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어요. 예, 보유세니까. 나머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영업소득세는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 영업경비가 된다. 그 얘기는요. 유효총소득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순영업소득이 8천이래요. 그죠? 그러면 1억에서 8천 빼면은 남는 게 2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유도하게 돼요. 또는 순영업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되겠죠. 예, 그런 표현도.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유효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공제하고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가산하면 가능총소득이 된다는 건요. 가능총소득에서 여기서 공실을 빼고 여기다가 기타 수입을 더해서 나온 게 유효총소득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여기서 기타 수입을 빼고 공실을 더해주면 가능총소득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순매도액에서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하면 미상환 저당잔금이죠. 이게 읽다가요. 얘도 순이 들어가고 얘도 순이 들어가니까 얘 구별을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흐름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럼 먼저 감이 오죠. 20번까지 이렇게 풀게 됐을 때 몇 개를 맞아야 되느냐.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면요. 예, 20문제 중에서 12개 맞아야지 60점이에요. 1번부터 20까지 12개 맞고 21부터 40까지 12개 맞아야 딱 24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봤을 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요. 여기는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그랬을 때 어디가 과연 60%가 되고 60%가 안 되냐. 그럼 어딘가 취약한 파트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예, 고기로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0번에 보시게 되면 20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순연재 가치 아시죠? 예,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예,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예, 이거 중요한 거죠. 대신에 수익성 지수는요.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거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 그래서 얘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죠.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유입액과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거기 4번에 보면 순연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기법이죠.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죠. 근데 순연재 가치가 0보다 큰 경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투자하죠. 0보다 크고 요구수보다 클 때.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얘네들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얘만 내부 수익률 쓴다는 거. 그죠? 예. 그런 기초적인 거라도 정리가 확실하게 되면 여기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요. 내부 수익률은 순연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틀린 거죠. 얘네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천만 원일 때 얘가 천만 원이면 얘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천만 원일 때 얘가 천만 원이면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는 순연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그래서 1회차 모의고사에서 20번까지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